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반갑습니다. 11월 2일이죠. 아,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아, 불금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자, 오늘 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3.53% 상승, 코스닥 5.05% 상승. 야,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물론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는 현재 수익률이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닌데요. 닥터케이가 이날 음봉 떨어지고 있는 이날 올라갈 건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날.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올라갑니다. 그 자체에 맞춘 것만 해도 닥터케이는 아주 와, 뿌듯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 플러스 전환했고 추가적으로 지금 주도주가 가기보다는 밑에 많이 빠져있던 낙폭과대 주들이 공매도 했던 외국인들이 아마 공매도를 걷어들이는 쇼커버링으로 아마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주들이 대폭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가 막 올라갔어요. 그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등등등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에 비하면 닥터K의 양에 차지 않는 수익률이지만 오늘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타자, 우리 타자가 돌아오면 우리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이 그래서 해서 4,403억 매수. 자,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장주 스팟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매수 기조로 가져가면 빨리 꺾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도 주요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어제, 그러니까 어제, 그제 1,300억, 2,900억 샀다가 오늘 뭐 갑자기 뭐 3천억 팔고 이러지 잘 않는다고요. 그죠? 자, 일단은 성공적으로 바닥권에서 우리 턴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겠는데 아직도 손실 중인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은 장이 좀 더 반등해서 손실 빨리 만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빠졌던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하고 장대양봉으로 그냥 끝까지 끌어당겼기 때문에 베리굿입니다. 그리고 전일 정도보다 그래도 거래가 조금이라도 더 섰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기 20일 인근인 2116 인근 여기까지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내지는 여기서 저항을 받을 때는 가볍게 여긴 도찌 모양 정도로 그냥 찔끔 뭐만큼 예? 뭐만큼 찔끔 조정받고 그 다음에 갈 때 강하게 양봉으로 이렇게 가면 시장 턴한다. 자, 가장 쏙쏙이고 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화해 모드를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채팅을 많이 날리는데 누가 날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때문에 자 때문이면 뭐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알았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자 내일 대부도 강연회 있습니다. 1박 2일 전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요. 닥터K가 지금 구독자가 1850명인데 7월달에 10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월달입니까? 7월 14일이었거든요 8월 14, 9월 14, 10월 14 한 3개월 만에 또 한 800분, 850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감회도 새롭고 비약적인 성장할 수 있다 저는 자신감 갖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저 혼자 말고요 어디 저 높은 곳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꼭 갈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커뮤니티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시연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IT, 세무회계, 자동차, 화학, 교수, 학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각계각층의 다양한 화물운수, 그 다음에 택시 등등등 각계각층에 지금 인원들이 고급 인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왜? 닥터K가 보여드리고 있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검증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자
처음 뵙겠다고 인사하는 분들이 오늘 처음 보는 분이 아닐 겁니다. 닥터K라고 지가 뭐 대한민국 최강이라는데 진짜 얼마나 하는가 싶어서 돌려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큼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서로 얼굴도 익히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하시면 같이 할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닥터 K야, man of man, 야, what's up, man? 자, 그래서 이 선물이 희한하죠? 그죠? 희한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희한하다? 9월 월물 끝나는 날부터 누적으로 보니까, 보시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바닥을 잡아낸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와, 기간의 현물 매수세 때문에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바닥이라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아무도 말 못해요. 이날 말했습니다. 이날. 돌려볼까요? 아무나 말 못한다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거의. 진짜입니다. 저는 말을 했습니다. 와, 내일 갈것 같은데. 뭐 때문에 갈것 같은데. 이거 빠져가지고 온봉으로 박살이 나고 있는데 내일 갈것 같은데. 한 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진짜입니다. 있으면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배우겠습니다. 저도. 갈것 같다고 판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갔어요. 갑니다. 강하게 갑니다. 폭락은 두번 피했습니다. 여기서 던지고 난 다음에 폭락 여기 다 피하고 여기 들어가서 적당히 먹고 나오고 여기 또 폭락 다 피하고 다시 들어가 또 현재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된 겁니다. 왜? 자, 누적으로 외국인 포지션 보니까 여기 인근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움직임 따라 지수가 움직였죠. 닥터K가 말하는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지수는 외국인의 선물로 98% 이상 좌지우지한다.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 인근부터 이상합니다. 지수는 연락이 빠지는데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3만 계약 좀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바닥을 딱 치고 올라오면서 팔아제끼네요. 여기 인근 거의 다 팔아제끼죠? 한 5천 계약 빼고. 자, 이거 차익 실현이든 선취매든 간에 외국인 수익 났지 않습니까? 그죠? 매수 분할로 연락이 해놓고 이만큼 뛰어 올렸습니다. 이만큼 팔았지 않습니까? 수익 났어요. 이거 눈치챘다니까요, 닥터K가. 이런 거는 아무나 하기 힘들어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주식만 하는 전문가들은 몰라요. 왜? 이름만 선물 옵션 알면 못 한다고요. 그걸 모른다고요. 왜? 실제로 몸으로 안 부딪혀봤기 때문에. 닥터K 13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가산 탕진해 가면서 세포 하나하나에 어떻게 하면 페이크 치고 어떻게 뇌를 죽이려고 상대편 기관 외국인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이 살아있어요.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으실 분들은 믿어보시던가. 그죠? 자, 그러면서 현물 사사사사 사두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장 폭등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만 포트폴리오 현재 크게 플러스는 못 내고 있습니다만 다음 차례 돌아오면 우리도 플러스 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부 포트폴리오 한번 챙겨보죠. 자, SK이노베이션. 자,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놨고 어저께 던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다 던지라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올라가는 거 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강한 지지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등 시도 나왔고요. 자, 외국인 매도세 아직까지는 잡히고 있지 않는데 약한 매도세 정도는 보이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요. 자, 여기까지 21만 2천 정도까지 오면 이것은 적당히 챙기고 나오겠습니다. 또 눌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갈때 들어갈 겁니다. LGU 플러스 보합입니다. 자, 여기를 자꾸 땡기고 있어요. 닥터K가 생각할 때 여기 인근부터 외국인 지분이 자꾸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인근의 단가를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메이킹님 계십니까? 수업 중이십니까? 수학 선생님,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 단가, 아까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13,600원부터 18,300원이니까 그냥 끝까지 뗍니다. 5,000원 정도 아닙니까? 그죠? 나누기 2하면 2,500원 아닙니까? 빼게 되면 15,500원 정도 됩니다. 15,500원. 그죠? 그럼 여기 인근이 자기 단가라고요. 평균 단가. 단순 계산. 여기 단순 계산. 그럼 여기 단가를 밑으로 처지 내려가면 자기도 손실이 있고 비교적 외국인들이 5G에 통신주가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모든 전자통신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나중에 5G가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모멘텀이 있는 거거든요. 통신주. 우리나라 굴지 통신주 아닙니까? LG 플러스, SK 텔레콤 빼고는 뭐 크게 있습니까? 그죠? 투탑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 단가 인근이고 이것이 한번 쓸어 담기 시작하면 외국인 계속 들어오던 종목 아닙니까? 그죠? 그죠? 최근에 조금 주춤합니다만 그거 눈치채고 있기 때문에 쭉 들고 갈 거라고 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텀으로는 아마 들고 갈 겁니다. 매수 계속 쭉쭉쭉 해가지고 고점부에서 팔고 노는 그런 전략이지 단기간에 잘 안 팔아요. 큰 전략을 세우면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출석체크와 함께 7번 눌러 이해이야. 그래서 자신감 갖고 일단 들어갔어요. 아래꼬리 자꾸 달죠. 그죠? 한번 치고 올라가면 플러스 지금도 뭐 거의 뭐 플러스권일 것 같은데 그죠?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무조건 부럽습니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주도주다. 꼭 잡아야 되는 주도주다 생각하고 있고요. NC소프트 안 팔아요. 어저께 팔까 했을 때 안 판다 그랬습니다. 틀렸습니까? 더 올라가죠. 왜? 여기를 잘 보시라고. 여기 밑으로 쳐졌으면 착살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래꼬리 바로 달면서 장대 양봉 들어올리고 싶어하는 애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 기관. 그죠? 그리고 뭐 외국인들 오늘도 좀 들어왔네. 그리고 게임이 리니지라는 게임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리니지 모바일도 괜찮다. 그리고 11월 12월 또 신규 게임 예정돼 있다. 그리고 방학되고 이러면 게임주 괜찮거든요. 20일도 강하게 다시 돌파. 안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안 던집니다. 닥터케이 무조건 단타만 하시는 줄 알아요. 자, 셀트리온도 5일씩 홀딩하고 그럽니다. 던지려 할 때는 뭐 잽싸게 오늘 샀다가 내일도 던지고 하기도 하지만 시장 판단에서 외국인이 이제 귀환했는데 우리도 좀 형님들한테 좀 먹을 거 떡국물 좀 먹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배고파요. 숟가락 꼽았는데 형님들이 찔끔만 좋아해요. 찔끔만. 그래서 좀 더 먹고 나와야 되겠다. 쉽게 안 던진다 말씀드렸어요. 성공했어요. 일단 자 올라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돌파하면 추가 랠리 가능하다. 왜? 이렇게 목표치 크게 있거든요. 이중바닥 딱 그리고 올라가면 돌파하면 목표치 잡으면 나아요. 들고 와볼 겁니다. 첫 번째 목표치는 여기입니다. 45만원대 뚫고 올라가면 나중에 또 이야기 한번 해보죠. 뚫고 올라가면 49만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GS 홈쇼핑 야 이거 틀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야 4.5% 들어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팬티하고 뭐 이런 거 두루마리하고 좀 샀습니까? GS 홈쇼핑 쇼핑은 뭐라고요? 홈쇼핑은 뭐라고요? GS 홈쇼핑 좀 이용해 주시고요. 나올 때까지는 확실히 이용해 주세요. 나오고 난 다음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 안 할게요. 그죠? 텔레비도 홈쇼핑 볼 때는 반드시 GS 홈쇼핑 좀 봐주십시오. 급등했어요. 눈치챘습니다. 안 던졌어요. 밑으로 쳐졌으면 참 마음 아플 뻔했는데 다행히 급등 나왔습니다. 그냥 찔끔 넘게 급등 한 번 더 치고 가면 위에 전고점 216,000원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죠? 갈만한 거 찾고 있을 때 나중에 여기 위만 강하게 돌파하면 갈만한 거 찾아가 들어오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추가 상승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던 이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처져 있던 거 돌파해내면서 돌려냈기 때문에 괜찮다. 한번 돌파해내면 잘 안 처진다. 이런 게 SK 머트리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적용된 게 몇 개 있는데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보기를 하고요. 시장이 폭락할 때 여기 박스권입니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눈치를 챈 겁니다. 야 이거는 밑으로 죽이기 싫어하는구나 했는데 시장 흔들흔들할 때 뭐 좀 반등할 때 이거는 오히려 밑으로 쳐졌었는데요. 그죠? 재빠르게 거의 다 만회해냈다. 여기 큰 음봉을 거의 다 커버해내는 장대양봉. Very good. Very good.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네요. 외국계 매수세 자꾸 들어온다니까요. 보십시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 것만 한다니까요. 닥터케이는. 외국계 들어왔으면 얘도 평균 단가 해보면 여기 인근이 평균 단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처지는 걸 싫어한다. 확인했어요. 올라갈 거다. 100% 확신 안, 못하겠습니다만 가능성 많이 높아졌다 이제. 닥터K의 체면을 좀 살려주는군요. 아, 이게 4% 5%대까지 했었으면 그냥 비실비실 했었으면 포트폴리오 마이너스 조금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그러면 닥터K가 무슨 체면으로 여러분들 만났겠습니까? 다행히 체면 치료는 했습니다. 플러스는 만들었으니까.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종목들 다음 타자들 노리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주는 삼성 엔지니어링 노릴 겁니다. 삼성 SDI 올라타고 눌리면 노릴 거고요. 제일기획 이건 와 너무 등락이 심해가지고 좀 패스할 겁니다. 좀 지저분해요. 자 삼성화재도 괜찮고요. S-OIL 이건 좀 쳐졌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다음에 어떤 거 할 건지 일단 상황 볼 거고요. SFA 야, 뽑아난 거 치고 안 가는 게 없어요. 그죠? 포스캠텍 지효 선수 얌얌얌 잘했겠네. 63,000원 들어가가지고 뭐 팔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고점 인근까지 갔어요. 야 SK텔레콤은 추세 많이 무너졌습니다. 일단 제외. 일단 제외. 나중에 다시 보더라도. 자 KT 닥터K 특징이 뭐라고요? 1등주 안 하면 잘 안 해요. 이것도 많이 쳐졌죠. 일단 제외 KT. 여기서 돌려가면서 두드리 팹니다. 돌려가면서 패요. 자 삼성전자는 좀 더 기다려볼랍니다. 하락 추세거든요. 여기가 안 깨졌으면 모르는데 43,000원 44,000원이 안 깨졌으면 저점이라고 들어갈지 몰라도 이게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략이 강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기 전까지는 이제 패스할랍니다. 현재는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아요. 반등해서 다행이지 하락 추세 안 합니다. 하락 추세 신라젠 우리 양양 선수가 분봉 매매 이제 자신감 생겼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10만원가 공부했습니다. 잘했어 양양아. 난 너를 여성 대표 선수로 키운댔다. 너는 자질이 있어. 애살도 있고 귀엽고 와라 키워준다. 너 11월달 마치면 취업하지마. 주식해 진짜로 할 수 있어. 너는 10만원으로 15,000원 먹었답니다. 15% 먹었대요 여러분들. 야 죽이지 않냐 양양아. 우리 K항공의 1등 스튜디오였습니다. 귀여움과 상냥함과 패션 감각을 겸비한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패션 디자이너. 아유 발음이 지금 안 나오려고 그런다. 흥분했어 양양아. 너와 함께 같이 대부도를 갈 생각하니까. 우리 오브타이 가자. 다른 분들 모시고 갈랬는데 뺀치 맞았다. 맨날 까요 나는. 제가 얼마나 성의가 있는 줄 아세요? 대전까지 태우러 갑니다. 대전에서 태우고 갈 거예요. 강의 가는데. 왜? 제가 조금만 수고하면 한 명이 더 편하게 가잖아요. 네 명 편하게 가려고 했는데 개인 일정상 그분들 까는 거 아닙니다. 자 개인 일정 다른 사업 구상 때문에 올라가신 분도 있고 KTX가 낫겠다는 분도 있고 해서 다 모시고 가지 못하고 양양 선수만 내 옆자리에서 주식 이야기 신나게 하면서 가자. 양양아 다 가르쳐 줄게. 아유 네 자본금 있잖아. 뭐 그 돈이 없단 말이고 네 자본금 있잖아. 그래서 뭐 기분 좋아요. 기분 좋고 자 왜냐하면 내일 여러분들 만나 생각하니까 아 가슴도 울컥하고 땡큐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제가 너무 좋아요. 시크릿 가든에 반주에다가 테너는 아니죠. 남자 그 뭡니까 성악한 것 같은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영어가 좀 그게 웃기는 게 뭔가 하면요 한글로 번역 직역을 하면 좀 웃긴 거 많아요.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가사 중간에 정확하게 다 해석을 못 해봤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가사로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Thank you 뭐 For the Monday and Saturday 뭐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그러니까 영어로 들으면 좀 그래도 뭐 있어 보이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손잡고
땡큐. 땡큐. 자. 자, 갑자기 눈물이 나서, 아. 울지 마라고 슈프체 쏘는 겁니까? 땡큐. 5만원으로, 슈퍼챗,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참 뜨거운 눈물이 납니다. 그냥, 아, 손가락 밑으로 꼽는 새끼들도 있지만, 오늘 아직 안 꼽았네. 하나 꼽았다고? 어떤 새끼가 또 꼽았지? 한번 보자. 꼽았다 그러네. 병신 같은 새끼가 꼽았네. 잘만 맞추는데. 됐구요. 아, 꼽던가 말던가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여러분들 사랑해주시고, 아, 너무 저에게 따뜻한 격려 그리고 사랑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손가락 꼽은 새끼 니는 임마 나가 새끼야. 아이고. 찌질해가지고 아이고. 자, 그래서 우리도 포트폴리오 플러스는 만들었는데 좀 더 추가 수익 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추가해서 계속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3.96% 상승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가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거 들고 있는 애들 중에서 올라간다고 손가락 밑으로 꼽는 거잖아요. 그죠? 야, 너 얼마 해 갖고 있어? 너 이거 다 토해냈지? 39만원? 그래 놓고 지금 좀 올라간다고 좋아하냐? 아이고, 응? 어이구다, 응? 자, 닥터케이는 셀트리온에 아무 억하 심정 없어요.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나면 사고, 그 다음에 대형 우량주가 십몇 프로 올라가면 처지는 게 당연해요. 8일씩. 그러면 31만에서 처지는 거 보고, 여기 저항대이기 때문에 30만 정도에서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는데 뭐가 싫은데. 됐고요. 싫은데 누르는 애들 다 그쪽 애들인가 어느 정도 저는 간파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급등이 나와서 좋아요. 제 방송 타이틀이 셀트리온 보초 방송 아닙니까? 그죠? 그 보초라는 게 무조건 들고 있으면서 무조건 보초 쓰는 게 그 보초입니까? 정찰병이 나갔다가 적군이 많으면 후퇴도 해야 되고, 내가 이길 것 같으면 무인 폭격기도 보내고 아니면 보병을 먼저 한번 쓸어 버리고 난 다음에 보병 투입해야지, 전부 다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보초 쓰는 거는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잘 지켜내고, 아니면 수익폭 안 토해놓고 안 토해내고, 그거 보초 쓰고 싶은 겁니다.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게 보초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바닥에서 21만원권에서 강하게 반등 나서 너무 지금 힘들어하던 우리 인원도 있어요. 그죠? 다행이다 싶고요. 저는 올라가기를 바라지 셀트리온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아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지저항 다시 한번 더 체크해드리죠. 자, 24만원대 강한 저항대입니다. 24만원대 잘 넘는지 여부. 24만원 올라가도 또 저항했습니다. 24만 5천원, 그 위에 25만원, 저항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저항대에서는 살짝 밀리고, 돌파는 이렇게 강하게 돌파. 여기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를 강하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돌파해버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별로 모양이 안 좋아요, 사실. 너무 많이 토해냈는데, 다행히 자사주, 이제 취득하는, 오늘부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월 2일, 그죠? 그래서 주가 방어하겠다 하니까,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해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행인 거죠, 그죠? 다행인 겁니다. 그럼 여기 위에서 안 팔고 쭉 여기까지 망고생하고 언제 좀 올라간다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죠? 끊을 때 끊어주고, 밑에 처지면 끊어주고, 다시 지금 우리 닥터케이 팬님은 지금 며칠 동안 뭐 최대 수익 올렸다 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들어가가지고 7% 먹고 나왔다 그러고 뭐 등등등, 그죠? 그렇게 발빠르게 매수 포인트를 못 잡아내니까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사고 팔고가 여러분들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못 사놓으니까, 어디서 사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지 때는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저항대에서는 살짝 밀려주고, 반등은 강하게 넣고, 저항은 살짝 받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때 기관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 좋겠다. 외국인은 이틀째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 기간 수급이 별로예요 현재. 자, 댓글 잠깐만 볼게요. 댓글에 뭐가 있죠? 한번 잠깐 보고요. 자, 주사 한방 맞고 온다 하니 거고 왜 주사 맞아? 자, 노르몽님도 내일 뵙고요. 아침에 마음고생 좀 했습니다. 짜증났어요. 바이오주 외국인 수급이랑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볼게요. 아, 독감주사. 홈쇼핑. 자, 바람의 노래? 그게 누구 노래지? 내 기억이 얼핏 날 것 같기도 하고. 그거 톡으로 내가 하면 되겠는데, 톡으로 하나 보내놔봐 유튜브. 알겠지 양양아? 자, 셀트리온 21만원 지지하는지 여부. 그 위에 이제는 21만 지지가 안돼요. 22만 6천원. 여기 강하게 돌파한 여기 인근 안 깨면 계속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갭 상승해가 24만원대를 갭 상승해가지고 그냥 딱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25만원대 좀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면 비교적 영하게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린 팀이 있어요. 팀이, 그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있어요. 그죠? 손가락 밑에 꼽는 애야 있다고. 네가 손가락 밑으로 꼽을 우리 팀이 아니다. 알겠냐? 아이고. 됐고요. 셀틴의 헬스케어도 아, 강한 반등으로 야 7.58 강하게 반등 나왔어요.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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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셀틴의 헬스케어 담았던데 잘했어요. 분봉으로 담을만 하잖아요. 그죠? 저는 공식적으로 이야기 안합니다. 저는 쳐져있는 건 공식적으로 이야기 안해요. 근데 본인들이 알아서 공부했던 만큼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새벽을 밝혀요. 새벽을. 그러니까 눈에 슬슬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셀틴의 헬스케어 담았더라고요. 봤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얼마에 담았는가 한번 잠깐 말은 안하고 한번 볼게요. 69,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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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200원이면 썩 잘한 건 아닌데 68,000원 정도 담아야죠. 그죠? 예, 그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셀과 셀캔 커플링 움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조금 높게 따라잡았어요. 오기 누님 칭찬 좀 할래 했더니 조금 높게 따라잡았습니다. 초장이 잡아야지. 초장이 하려면 여기 딱 돌파하는데 적어도 여기 전고점 그죠? 여기 68,000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68,000원 얼마입니까? 68,500원 이거 지우가 잡았다니까 같이 따라잡은 것 같네. 가보니까 타이밍 늦으면 분봉매매 딱 한 달 때 딱 못 잡으면 아니면 그때 같이 잡아놓고 추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추가 여기면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추가 해도 여기 정도 돼야지. 그러면 매수 포인트 좀 늦었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양호입니다. 자, 75,000원권까지 잘 돌파 강하게 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여기 안 깨야 돼요. 69,000원대 안 깨야 됩니다. 여기 강하게 돌파했던 여기 권역을 안 깨고 가는 게 중요하다. 야, 경아 와서 목소리 한번 인사 한번 해라. 여기 와서. 자, 우리 예쁜 목소리 또 경이도 한번 목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 자, 4.74% 5일선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58,000원 여기를 잘 뛰어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경이는 뭐 해라 하면 잘 안해요. 갔어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개겨요. 안해요. 공부해라도 안하고 무슨 배짱이냐. 일도 잘 안해요. 그냥 개겨요. 나 미치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 51,000원대 밑으로 쳐지면 안된다. 거기까지 쳐져서 될 일이 아니고요. 여기 56,000원대 안 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가장 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셀틴 헬스케어도 주가 방어하겠다고 자사주 취득 공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셀틴은 제약은 안 나온 걸 알고 있죠. 그죠? 자, 방어하겠답니다. 다행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2.95%. 자, 반등 같이 시도 넣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425,000원권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 여기서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중요하다. 그런데 한 번에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여기는 383,000원 안 깨는지 여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턴은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소리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닥터K는 우상향 아니면 안 좋아하거든요. 언제? 같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우상향할 때, 이렇게 우상향할 때, 여기 들어가가지고 55만원에 팔고 나왔어요. 45만원에 들어가가지고. 왜? 우상향 아닙니까? 보이십니까? 이거 우상향이라고, 우상향. 다 뚫었어요. 강하게.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 게 뭐라고요? SK이노베이션. 언제 들어갔다? 여기서 돌파할 것 같아서 딱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삐리삐리 하다가 빵, 빵. 여기서 딱 팔아먹고 나와요. 전고점인 거니까. 그리고 한 번에 끝났다? 아니? 다시 내려오면 또 삽니다. 또 여기 또 샀어요. 그리고 또 먹었어. 그죠? 또 들어갔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확실한 플러스권인지 아닌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추가 상승 나오면 부럽습니다. 문제없어요. 자, 생각대로님도 어서 오시고. 자, 그래서 추세 종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이제 급락세는 진정됐으나 아직까지 안전하게 투자할 만한 위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에이, 뭐 올라가는데 10%씩 올라가는데 빠진 거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빠진 거 11만 원에서 얼마 빠졌습니까? 야, 5만 원가 4만 원 빠졌지 않습니까? 4만 원이 얼마예요? 40% 조금 못 미치게 빠졌어요. 그리고 10% 올라오는데 많이 올라간 겁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야, 이런 거 다 패스하고 밑에서 끝내주게 오늘 딱 들어가 10% 잡으면 되지. 선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수가, 어떤 선수? 양양 선수가 그렇게 했답니다. 10만 원으로 공부했습니다. 선생님, 10만 원, 15만 원 벌었, 아, 15,000원 벌었어요. 야, 죽이는 거 아닙니까? 15%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자신 있으면 하시든가. 그럴 자신 없으면 하면 안 돼요. 박살나요, 잘못하면. 자, 우리 달님. 달님이 반등 나와서, 아, 다행입니다. 10% 반등 나왔네요. 다행입니다. 양양아, 아까 자본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포트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이지. 니 돈 있잖아. 하면 돼, 하면. 하면 돼. 내가 보면, 니가 열심히 하면, 3개월 안에, 플러스만 계속 이어나가면 계속 해. 3개월 안에, 오링되면 회사 다녀. 아, 아, 미치겠다. 10% 먹었다. 신라젠, 이거 중요. 잠깐만요. 중요 저항대입니다. 여기를 잘 뚫는지 여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기 20일, 60일 다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나 잘 뚫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좀 밀린다 그러면 74,000 정도 훼손하면 너무 많이 토해내긴 하는데 75,000 여기를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 차근차근 청산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다 던져버리세요. 다 던져버리세요. 위로 강하게 돌파하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자, 어떻게 윗골이 막 달고 온봉 막 보이기 시작하면 던지기 시작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바이로메드도 5일선 돌파했다. 8%. 이야.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낙폭 과대주를 땡겨 올린 겁니다. 누가? 외국인들이 쇼커버링 들어왔다고요. 공매도 안 때렸을 것 같습니까? 공매도 많이 때린 종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매도 신나게 때렸던 거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오주, 그 다음에 전기전자 낙폭 심했던 거, 그리고 남북경협 건설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땡겨 올리는 그런 장이었다. 주도주 군에 있던 종목들은 많이 상승하지 못했다. 그게 특징입니다. 자, 바이오메드도 여기 이제 20일권, 20만 7천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고, 네이처셀은 이거 별로 잡주 쪽에 속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 15,000원 잘 돌파하는지 여부, 밑으로, 자, 여기 12,000원대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메디퍼스트도 7%까지 올라왔으나 이제 저항권에 도착했어요. 84,000원권. 제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권에 왔습니다. 메디톡스는 20일 돌파했습니다. 55만원까지는 열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지지저항대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 그 다음에 힘없이 밀리느냐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네요. 알렉스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용식님도 자주 보이시는 것 같고요. 김종섭님도 자주 보이시는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다른 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방송 참여 계속 하고 계신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식 기초 강의에 핸드폰을 보면 맨 하단에서, 그러니까 세워서 본다면 위로 쭉쭉쭉 올리면 다음 동영상 그거 쭉쭉쭉 올리면 맨 밑에 댓글 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다는지 잘 보시고 공부했다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압니다. 공부 안 한 분은 같이 할 수 없어요. 공부하시면 초대합니다. 누구 할 거 없이 초대합니다. 도 안웅님도 최근에 많이 보이시죠? 공부해 주시면 초대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양양아, 너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마이너스 안 나면 해봐라.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딱 정산을 딱 했는데 번전치기만 해도 계속 이어나가라. 근데 니 하는 거 봐서는 플러스는 날 수 있을 것 같아. 분봉 매매가 니 눈에 좀 들어왔어. 지금 몇 개월째냐? 거의 한 4개월째 보고 있잖아. 3, 4개월째. 양양이가 7월 14일 날 만났거든요. 그 한 며칠 전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허니 고고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송 계속 들어오길래 며칠 안 되는데 뭐 강연에 참석하겠다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초대했습니다만 얼마 안 됐어요. 77,000은 강한 반 저항이라 신라젠.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강한 저항대라고 생각했다잖아요. 여기가 강한 저항대 맞아요. 내가 기억하기는 양양이하고 한이고고하고 비슷하게 들어왔어. 7월 초반에 들어왔죠. 한이고고도. 그래. 양양아, 그게 중요한 거야. 니 말이 맞아. 돈 10만 원이니까 아예 몰라 이랬지. 돈 1000만 원 더 가봐봐. 쫄인다. 니 기준에서는 닥터케인 안 쫄인다. 옵션 매덕도 때리 꼽기 때문에 나는 안 쫄인데 니는 쫄인다고 덜덜덜 손도 떨린다 했잖아.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실전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이론은 다 아는데 실제로 돈 넣으면 떨립니다. 가슴도 쿵닥쿵닥 끌리고. 틀려요. 진짜입니다. 틀려요. 그래서 모의하고 실전하고 또 다른 겁니다. 77,000원 인근가가 탁 쳐지니까 뭐 어디서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과호흡 올 것 같다잖아.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 정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꾸준하게 매매 경험을 적당한 비중으로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점점 긴장도 많이 줄어들고 나도 13년 한 나도 막 현금 막 넣고 막 할 때는 막 좀 긴장되고 그렇다. 진짜로 그 긴장 안 되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아니야. 그거는 진짜입니다.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긴장돼요. 다만 얼마나 빨리 평정심 찾느냐, 얼마나 빨리 집중해내느냐, 얼마나 위기 상황에서 잘 빠져나오느냐, 그게 승패의 차이고 경험의 차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론으로 다 될 것 같으면 교수, 경제학 교수가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고요. 정부의 경제학, 경제 관련된 관료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물론 명예롭게 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봉 뭐 인력 받고 왜 그거 할 겁니까? 경제학 박사가 주식해가지고 그냥 1년에 몇십억씩 벌어버리지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자, 트럼프가 무역 합의안 작성하라고 지시했단다. G20 협상 타결 가능성 아주 높다고 한다. 우리는 풀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풀빵. 그럼 갈 거야. 우리도 간다고. 다음 길에 월요일 화요일 타임에 가서 돈 좀 세보자. 양아, 뭐 사고 싶다고? 간지나는 패딩 사고 싶다 했잖아. 이번엔 벌어서 좀 한번 사보자. 아유, 당연하죠. 머리 똑똑한 사람들 취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식하지 말라 뭐 취직할 겁니까? 연봉 뭐 물론 받겠지만 딴 사람보다 많이 받겠지만 인력 받겠지만 만약에 진짜 레벨 높은 사람들 주식하면 다 벌어버리겠는데 말라고 뭐 신나게 그냥 하면 되죠. 그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자, 지금 본인들 학벌증 괜찮은 사람들 있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맞다고 생각 들 겁니다. 공부가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공부는 해야 되지만 이론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전 들어갔을 때 알고도 손이 안 나가요. 그게 트레이닝 돼야 된다고요. 닥터K가 그걸 트레이닝 시키고 있다고요. 젊은 피들 내지는 열정적인 분들 딱 붙잡고 선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면서 깨지는 것도 보여주고 손절하고도 다시 벌어낸 것도 보여주고 스캘핑도 보여주고 중장기도 보여주고 그죠?
근데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할때 열심히 하십시오. 언제까지나 무료는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원대한 꿈도 있고 큰 계획을 한 발짝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일 때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피 아닌 사람들은 노련함으로, 노루목 같은 분들은 노련함으로.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공식 방송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일단 내일 대부도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 많이 설렙니다. 눈물도 났고요. 내일 보면 또 눈물 날것 같은데 내일 제가 좀 오버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안 울기 위한 오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초반에 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흘리기 싫어요, 정말. 뭐 부끄러운 눈물은 아닙니다만, 그죠? 자,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 업을 뒤로 살짝 물려놓으면서도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지 좀 보내달라니까 몇번안 보내셨는데 오늘 넘버원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다가 그죠? 편지 좀 받아가지고 제가 같이 들고 들어가서 강하게 이야기 좀 하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해달라는데 한 6분인가 왔습니다. 채팅방이 50분 넘어가고 하는데, 그죠? 방송 계속하면 여러분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 좋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마음이 있으신 분은 보내십시오. 주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없다면 안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방송 안내, 지금, 잘 보시고요. 구독 안 하시고 계신다. 종 모양, 모든 알림 수신 반드시, 설정하시고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슈퍼챗, 메이킹님 5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료 최강방송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누가 감히 바닥을 내일부터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까?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지인들에게 SNS로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아시겠죠? 슈퍼챗 닥터케이크 힘됩니다.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하루에 4천원 벌고 있는데, 그죠? 열중 쉬었하고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불금 보내시고 내일 주말, 그죠? 우리 채팅방 인원들 그리고 1박 2일 강의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뵙기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공부 좀 하실 것들 올려놓을 테니까 추천 방송에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